변우석. 발 사이즈는? 180.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사랑해. 제일 싫어하는 단어는? 미안해. 당신을 가장 흥분시키는 건? 내 일. 가장 화나게 하는 건?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좋아하는 소리? 잘했어. 싫어하는 소리는? 못했어. 자신 있는 신체 부위. 아, 이거 좀 어렵다. 등? 자신 있는 표정. 웃는 거. 자신 있는 욕. 자신 있는 욕? 이거 봐야 되나요? 식욕과 수면욕 좀 생각하라면? 식욕. 평소에 꼭 진리로 받는 물건 한 가지는? 국주 반지. 자신의 별명은? 별명 키다리. 전봇대. 면봉. 하루 중에 언제가 가장 멋져요?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거울을 봤을 때. 일주일 중에 언제가 제일 좋아요? 일을 하고 집에 갈 때. 평소에 자주 끊는 건? 외계인들과 싸우는 거.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라면. 성인이 되고 가장 소망한 건? 숨어왔습니다. 갑자기 듣는 말이 나오네. 약속 시간 얼마나 기다릴 수 있어요? 이유가 있으면 몇 시간이라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겨하는 운동 있어요? 웨이트. 가고 싶은 나라는? 몰디브. 군필장인가요? 군필장이다. 군대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렵다. 잠깐만요. 한마디로. 필수? 눈물이 마음을 저 되게 많은 편이에요. 영화 보면서 울고, 드라마 보면서도 울고, 평상시에 그냥 슬픔은 옵니다. 울었던 게 가장 슬픈 기억은?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아버지가 우시는 모습 처음 봤을 때. 그동안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동네는? 좋아하는 동네는 없는데. 하주 좋아합니다. 이유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구정에 있는 땡땡 헬스장 24시간이고요. 그리고 BH. 친구들이 좋아하는 동네 성격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일 죽는다면 가장 좋아하고 싶은 순간은? 가족끼리 여행 갔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라를 버리고 떠날 수 있어요? 네, 버리고 떠날 수 있어요. 알고 보니 내가 영화 트루먼 쇼의 트루먼이라면? 엄청 슬플 것 같습니다. 어떤 배우를 남자가 봐도 매력있는 사람. 어떤 배우라기보다는 다음 생에는 남자 아니면 여자? 남자. 본인의 삶의 원칙은? 놀 땐 놀고 할 땐 하자. 가장 하고 싶은 건 영화예요, 드라마예요? 둘 다 하고 싶습니다. 제일 처음 해본 영화는? 제가 송당 다녔을 때 작은 행사가 있었는데 할아버지 역할. 가장 연기해보고 싶은 역할은? 가장 연기해보고 싶은 역할? 제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 또 완전 제 안에 없는 다른 사람. 인생 최고의 작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마지막으로 맡게 될 역할은 무엇일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제 옆에 있는 와이프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거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 마지막 역할일 것 같아요. 뭐 배우, 연기 그런 거 떠나서. 마지막 연기를 한다면 어떤 장면을 하고 싶나요? 저는 가족 너무 좋아해서 내용이 담긴 연기를 하고 싶어요. 역대 영화 감독 중 지금 당장 후원하고 싶은 영화 감독은? 제가 같이 드라마를 같이 한 홍종찬 감독님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싶어요. 시대를 거슬러 함께 연기하고 싶은 배우는? 저희 회사여서가 아니라 진짜 목표가 생겼는데 이병헌 선배님이랑 같이 연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배우 외에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호텔을 하나 하면서 시간 나면 항상 여행 다니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택하고 싶지 않은 직업은? 제가 땀 흘리는 거 좀 싫어해가지고 마라톤 선수. 죽어서 천국의 눈앞에 갈 때 쉽게 무슨 말을 듣고 싶어요? 안녕? 본인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말은? 아까 싫어한다는 단어였는데 미안해라는 말이 좀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질문 중 가장 이상했던 것은? 하느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는 그 질문이 가장 이상했어요. 마지막으로 팬들한테 섹시한 포즈 한 번. 섹시한 포즈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